미니월드 친구들, 오늘은 9개 칸에 9개의 작은 미니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 말캉말캉 파란색 모래가 있어요. 첫 번째 미니월드는 파란색 모래예요. 두 번째는 보라색 모래네요. 말랑말랑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초록색 모래도 있어요. 그리고 노란색도 있고요. 분홍색 모래까지 있어요. 이번에는 작은 돌멩이로 미니월드 배경을 만들어 줄게요. 초록색, 노란색. 하얀색. 마지막으로 검정색까지. 알록달록한 미니월드가 될 것 같네요. 이 작은 미니월드에 어떤 동물들이 나올까요? 해양동물? 아니면 야생동물? 어쩌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채소가 가득한 미니월드가 아닐까요?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사는 주라기 월드일 수도 있겠네요. 하나하나 작은 미니월드를 꾸며볼게요. 첫 번째 미니월드는 푸른색 바다를 닮은 파란색 배경에서 꾸며볼게요. 문어가 사는 작은 미니월드네요. 또 다른 작은 문어. 아하, 여기는 바닷속 미니월드인가봐요. 분홍색 모래 위에 선인장을 세워두고 무시무시한 악어를 놔주면 이곳은 야생 미니월드예요. 오, 알이 하나 있네요. 이거는 누구의 알일까요? 바로 트리케라톱스의 알인가봐요. 그 옆에 스테고사우루스도 살고 있어요. 노란색 미니월드에는 뭐가 있을까요? 작은 통나무 하나, 그리고 작은 코끼리 한 마리. 멋진 수레가 있네요. 그 수레 안에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이 가득가득해요. 이곳은 농장월드인가 봐요. 농기구도 많네요. 이렇게 다섯 개의 미니월드가 완성됐고 네 개가 남았어요. 마저 꾸며볼게요. 어흥! 무서운 호랑이에요. 또 다른 호랑이가 한 마리 더 있네요. 하얀색 돌멩이 위에 호랑이들이 살아요. 검은색 돌 위에 하얀색 벨루가가 헤엄쳐요. 그리고 노란색 돌 위에는 줄무늬가 멋진 얼룩말 두 마리가 있네요.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. 울타리 안에 젖소 한 마리, 돼지 한 마리가 살아요. 이렇게 정말 작은 미니월드가 무려 9개나 뚝딱 만들어졌어요.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사는 미니월드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